양경 기자, 오늘 새벽에 애플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애플의 1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지난 1분기 순이익이 131억 달러, 주당 13.81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의 주당 순이익에서만 3.5% 감소한 수치인데요. 다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주당 13.48달러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네. 반면 같은 기간 매출액은 54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애플은 2분기 매출액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1분기보다 크게 감소한 410억에서 430억 달러를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애플 제품의 판매수랄까요? 판매추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애플 측은 1분기 중에서 아이폰을 총 4,780만 대 판매했다고 밝혔고, 아이패드는 2,290만 대, 맥 컴퓨터는 410만 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출은 시장 기대에 못 미쳤고 이익은 예상치를 웃돈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지금 시장 기대에 약간 못 미친 지금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이제 애플의 순이익이 감소됐다라는 게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일단 이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애플이 지난해 9월에 출시했던 아이폰 5는 이 다소 혁신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예상보다 이 실제 저조한 수요로 일본 LCD 패널 공급 업체들이 아이폰 5용 패널 생산량을 당초보다 절반가량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ABI 리서치의 마이클 모간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지난 2012년 20.5%에서 올해 22%로 늘어났다가 유지될 것이다. 라며 이미 스마트폰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몰락하지 않는 한 애플은 수년 동안 기술을 뒤쫓는 처지에 설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리드하던 입장에서 이제 좀 따라가는 입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네요. 네. 그런데 애플이 그냥 애플이 아니잖아요.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대응 방안 있을 것 같아요? 네, 애플의 새로운 고민은 바로 가격입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이 저가 아이폰을 출시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내고 있는데요. 현재 애플의 수익은 아시아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최근 애플이 고전하면서 이 저가 모델에 대한 출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 아이폰에 대한 수요는 강하게 일고 있지만 이 최근 들어서 가격에 민감해하는 구매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발등에 불 떨어진 애플이 이를 무시하고 명품 마케팅만 고집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요즘 뭐 애플 뭐 매출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 굉장히 뭐 견조합니다만은 그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시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 정책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 면에 있어서는 구글이 조금 좀 우위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애플이 고집을 피우고 있을 때 구글은 애플의 뒤를 이어서 스마트폰 시장에 뒤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가폰 시장을 빠르게 공략해서 정말 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오고 있죠. 특히 구글이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X폰이 또 출시될 예정이라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구글이 이제 X폰을 또 개발하고 이제 애플이 좀 이렇게 지금 좀 힘든 징후를 보이면서 모바일 플랫폼 시장도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 세계 반도체 칩 시장에서도 애플이 지금 조금 밀려났다면서요. 네, 정말 애플의 위기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를 통해서 보도된 소식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반도체 칩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우위를 선점했습니다. 네. 이는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이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가 애플보다 많이 팔렸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정말 애플의 입지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애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나왔던 예비 판정 두 건을 모두 재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아마 이 자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가중됐을 거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재심사 결정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이 기존의 예비 판정 결과를 뒤집고 애플의 역전을 이룰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애플이 지금의 위기를 이제 기회로 할 수 있을지 어쩔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뭐 그 향방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때 또 나타나겠죠. 네.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